네, 오늘 뜨거운 테마주 셀트리온입니다. 최근 뭐 국내 시장을 이야기해보자면은 바이오주의 저점 매수냐 아니면 2차 전지의 상승을 추격하는 거냐 좀 네네.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바이오주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 봐요. 네, 그 바이오주가 이제 뭐 네. 중요한 부분들, 그러니까 그렇게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좀 소식을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. 네. 그 어제 장 마감 후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이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죠.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 GSK와 4,200억 규모의 이제 CDMO 계약 체결 뉴스인데 정확히 어떤 의약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GSK가 이쪽 이제 백신에 강한 만큼 이제 관련된 위탁 생산 아닌가 하고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식이 하나 있었고 또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그 제약바이오에서 뉴스 살펴볼 만한 게 LG화학 건이죠. 그래서 LG화학이 미국의 그 바이오 상장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특히나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M&A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와 같은 소식이 국내에 좀 있었다는 거. 그래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개발 관련 중장기 모멘텀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글로벌 특히나 이제 학회가 네. 이제 주요 일정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반기의 주요 학회 중에 하나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. 그 SITC 2022 면역 항암 학회가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열리는데 아직 이제 뭐 한 달도 남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일정도 체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와 같은 오늘 말씀드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육스 또 이제 LG화학 또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약바이오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. 네,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의 이슈들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셀트리온 오늘도 1.7%가량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고환율의 수혜주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지금 좀 접근해도 될 런죠?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괜찮습니까? 네. 대신에 이제 조정 시 분할 매수 그 관점은 이제 네. 유효할 것 같고요. 우선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시즌이다 보니까 3분기 실적부터 좀 중요한 것들 말씀을 드리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6%, 26%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. 이번 달에 10월 10일 전후로 해서 유럽에 이제 장질환 학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셀트리온의 정말 중요하고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그 램시마 SC가 정말 많은 호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뭐 유럽에서의 어떤 뭐 의대 교수라든가 의사들한테 이제 호평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넘어서서 오리지널보다 성능이 뛰어난 바이오 베타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주장도 있었고요. 그러면 램시마 SC 관련돼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 시장 진출인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이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램시마 SC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 신약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임상 1상 2상은 패스하고 지금 3상을 진행 중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르면 연내 임상을 완료하고 FDA 허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올해 내에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바쁩니다. 1, 2공장 지금 풀가동 중이고요. 그래서 지금 총 6만 리터 수준의 3공장 신설 중인데 내년에 완공해서 타당성을 거쳐서 이제 내후년에 이제 가동될 예정인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고요. 마지막으로 수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반기 들어서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네. 어제까지의 메이저들의 수급을 살펴보니까 외국인이 약 3천억, 한 2,977억 원 매수하고 있고 또 기관도 사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2,333억 원 매수를 하면서 메이저들은 모두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 셀트리온 하면은 참 이게 공매도 이슈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어서 또 한번 점검차 살펴보니 지난 9월 달에는 공매도 비중이 7.44%였거든요. 네. 시장 참 안 좋을 때. 근데 10월 들어서 어제까지는 공매도 비중이 5.48%. 그러니까 9월보다는 공매도 비중이 줄었구나. 이 부분도 좀 수급에서는 긍정적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